안녕하세요. 저는 원주 봉산동에 있는 천수보살이에요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 관상으로 많이 봐요. 띠 이런 것도 안 보고 뭐 이런 거 조상 이런 것도 안 보고 그 사람 관상. 저는 그 사람 관상에 대해서 그 사람 관상을 보고 이 사람이 복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잘 풀리겠는지 저는 관상을 많이 보고 될 수 있으면 저나 점은 잘 안 봐요. 이 천수보살님은 그 사람 음성으로도 많이 보고 하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걸 제일 원해요. 특징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말해줄 수 없죠. 저만의 특기니까요. 조그만한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. 관상을 보면 이마하고 저는 주로 입을 많이 보는데요. 그 입 주변에 입을 제가 이렇게 보면 양쪽에 이렇게 반 물은 것처럼 이렇게 도톰하게 이렇게 물은 사람은 옛날부터 복을 물었다고 복을. 네. 복을 물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대요. 요가 어떤 사람들 보면 요가 이렇게 뭐 사탕 물은 거 뭐 이렇게 도톰하잖아. 네. 그런 사람들이 잘 산다. 거기에 복이 붙어가지고 복을 물고 있으니까. 어떤 사람들이 이거 쏙 빠졌잖아. 이렇게 쏙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빠졌잖아. 그럼 복이 쪽 빠져가지고 좀 사는 게 어렵다는 거지. 귓볼이 두툼하면 복이 많다. 뭐 이런 이게 귀가 이렇게 넓적하게 크고 이렇게 큰 거는 너무 세고. 귀가 이렇게 통통하면서 예쁘게 이렇게 생기면서 이게 두꺼워. 그런 사람들이 보기 많다. 그리고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안 보여야지 복을 가졌어. 코에 복이 붙은 거야. 콧구멍이 안 보여야 돼. 응, 콧구멍이 보이면 안 돼. 환하게 안 디다 보이는 사람이 복 가졌고. 또 이마가 이렇게 이 선생님처럼 이렇게 대빡 이마. 이렇게 대빡 이마 가진 사람이 복을 가졌고. 이렇게 톡 나왔잖아. 톡 나오면서 이목구비가 넓고 속이 좁지가 않고. 이게 이목구비가 넓으니까. 그러면 이마에다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주사 넣어가지고 볼록하게 하는 거 아세요? 그런 것도 그럼 괜찮아요? 괜찮지. 눈썹도 사람의 관상. 그럼요. 왜 그러냐면 남자나 여자나 이 눈썹이 진해야 이게 이제 이 지부로 말하면 나의 눈썹이 지붕이라 지붕. 그래서 이 눈썹이 짙고 이렇게 좋은 사람이래야 그 사람이 마음도 좋고 이 눈썹이 진해야만 재물도 있고. 눈썹이 좀 진한 사람이 좋대요. 눈썹 문신을 좀 해도 괜찮겠네요. 그럼요. 좋지. 선생님은 뭐라고 했어요? 난 안 했어요. 나는 얼굴이를 이 선생님은 얼굴에 손대는 한 군데도 없어. 요 눈썹이 없어가지고 눈썹 문신인 것밖에 없어요. 눈썹 문신 하셨어요? 네. 안 아팠어요? 많이 아파요.